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강남 서초 지역과 강서 지역의 특수학교 개교가 돌연 6개월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장애아동 학부모가 무릎까지 꿇게 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죠. 이 교육청은 공사가 추가됐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합니다. 장애로 하나 되는 세상은 올림픽에서나 가능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내학 시의원이 광진구청장 출마를 선언하며 여당 후보 공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전현희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춘선공관 공중화장실 설치를 두고 필요하다는 상인들과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흥인지문이 오늘 새벽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그을렸습니다. 방화 용의자 한 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언이 사실상 마포구청장 선거 경쟁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출마냐 불출마냐 촉각을 곤두세웠던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열린 마포구의회 218회 임시회에서 박 구청장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인선 6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지금 올립니다. 제가 76세인 지금까지 마포 바깥을 한 번도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남다른 마포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구정에 참여하게 됐고 여러분 다음 선거에 모두 승리하셔가지고 우리 마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포 토박이로 세 번의 구청장을 거치며 경의선 책거리와 마포중앙도서관 등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제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박 구청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마포구청장 선거는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서정래 전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과 강영원 전 서울시의원, 홍성문 민주평화당 마포갑 위원장, 윤성일 마포공동체 경제네트워크 모아 대표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오경환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7일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고 유동균 시의원은 오는 14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창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이봉수 마포구의원도 출마 의사를 내비친 상태입니다. 박홍섭 구청장의 불출마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마포구청장 선거. 지역 정가에선 다음 주부터는 잠재 후보들까지 대거 선거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이번엔 광진구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 박내학 시의원이 광진구청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현역인 김기동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3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내학 의원이 광진구청장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7일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개혁 세력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선 의원의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지방정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광진구 주민들의 뜻을 모아 사람 중심의 도시, 더불어 행복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광진구청장의 공식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같은 당 김선갑 시의원은 일찌감치 구청장 출마를 선언했고 이달 7일엔 출판 기념회 겸 북콘서트를 열어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의 졸조인 52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역인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같은 당 타 후보들은 김 구청장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애초 출마 예정이었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본부장 출신 서강석 씨가 강남구청장 선거에 예비 등록하면서 현재 출마 예정자를 다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국민의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 김갑수 씨와 박주선 국회 부의장 특보인 김홍준 씨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광진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선 과거 광진구청장 출마 이력이 있는 임동순 씨와 김창현 광진구의장이 조심스레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깃발을 꽂아온 만큼 이번 선거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한편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해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남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은 어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강남벨트의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당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서울의 꿈을 잠시 접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 서울에서는 노원과 송파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노원구 후보군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천서영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자, 이 노원병은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됐었던 자리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4월입니다. 예. 안 전 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노원병의 경우 재보궐선거가 일찌감치 확정이 됐습니다. 예. 여당과 야당에서는 그 공석이 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장시간 아주 다양한 각도로 판을 짜고 있었던 형국입니다. 예, 이 노원병을 살펴보면 그동안 인물 중심의 거물급 인사들이 당선됐었죠. 맞습니다. 당색이 아주 옅은 곳입니다. 예.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18대는 홍종욱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후 19대는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금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당도 안심하지 못하는 지극히 경쟁력 있는 인물이 나와야 당선된다는 게 노원병에 대한 각 당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각 당의 후보군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네. 김성한 전 노원구청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이미 지난 2월 구청장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역 구청장이기도 했고 평가도 나쁘지 않아 현재까지 당 내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는 게 여론입니다. 예. 황창하 위원장도 최근까지 출마설이 있었는데요. 네. 취재진이 어제 확인한 결과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그 김성한 전 노원구청장이 단독 후보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예, 자, 일찌감치 노원구청장을 내려놓고 선거전에 뛰어든 김성한 전 구청장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군요. 맞습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사실 고민이 좀 큽니다. 예. 일단 당 지지율이 저조하고요. 현재까지는 중앙의 거물급 후보도 거론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자 역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김정기 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예. 이노근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로 상하이 총영사 출신입니다. 예. 이노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출마를 권유하고 있지만 본인은 사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변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예. 사실 최근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노원병에서 바른정당 그 후보로 논의가 됐었는데요.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논의가 될 때 탈당을 했습니다. 아직은 무소속인데 오전 시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으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당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논의되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 당협위원장입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이고요. 방송을 해오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지역활동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예.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안철수계 인물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활동 그리고 지역활동이 그다지 많지 않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책 대변인을 맡았었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 예비 후보에 등록한 사람은 김성환 전 구청장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후보군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청 기자 수고했습니다. 구청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경쟁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는 반면 서울시 구의원 선거는 여전히 선거구 획정이라는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구의원을 선출할지, 즉 2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큰 방향은 4인 선거구의 확대. 선거구를 재편성해 한 선거구에서 4명의 구의원을 뽑자는 겁니다.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표의 등가 원칙도 살리자는 것.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인 선거구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 선거구가 커질 경우 대표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차지하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속내입니다. 때문에 4인 선거구 확대 논의는 매 선거마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의 약 70%가 2인 선거구. 이런 이유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419명의 당선자 가운데 415명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 자체를 포기해 무투표 당선도 26명이나 됐습니다. 정치의 다양성과 경쟁력 있는 후보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획정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거대 양당의 입김이 계속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공원에서는 요즘 공중화장실 설치를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공원 이용객과 주변 상인들은 화장실 설치에 찬성하는 반면 주민들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박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숲길 공원입니다. 총길이 6.3km 구간에 공중화장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현수막과 설치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경쟁하듯 걸려 있습니다.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쪽은 공원 이용객과 주변 상인입니다. 공원을 이용한 산책하신 분들이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불편하죠. 손님들 오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 입고 오면 화장실을 물어요 매일.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은 환영하는데. 반면 공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내 집 바로 코앞에 공중 화장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냄새는 많이 맡고. 여름 되면 이제 사람 얼마든 많이 다니니까 지금 여름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 공사는 급기야 4개월 넘게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청인 노원구는 더는 공사를 지원할 수 없다며 최근 화장실 설치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노원구는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선 화장실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냄새 문제와 관련해선 정화조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뭐 냄새 나는 부분, 정화조 같은 부분 좀 위치 옮겨서요. 그렇게 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계단 밑으로 딱 들어가는 거라서 뭐 그렇게 뭐 눈에 띄고 뭐 냄새 난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공사가 재개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주민 동의하에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은 아니라며 반대가 심할 경우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당초 4월로 예정된 완공 시점은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마포구에서는 지난 1일 홍익대 학교 앞에 소녀상 설치가 추진됐지만 학교 측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3일에 맞춰 소녀상 설치가 다시 한번 추진됩니다.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을까요?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일 홍익대학교 앞 3.1절에 맞춰 소녀상 설치가 추진됐지만 학교 측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반대 이유로 장소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학생들의 안전과 일본인 학생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 이상이 홍대 앞에 소녀상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투표한 인원에 대한 학적부 대조 등의 검토만 남았습니다. 뭐 일본 학생들 때문에 조금 뭐 국제적인 위상이 이미지가 실추될까 두렵다는 웃겨요 그냥. 학교가 좀 학생들 말 귀를 좀 안 기울이는 게 없잖아 있어서 귀 기울이면 타협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소녀상 설치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마포구는 오는 9일까지 서교동과 서강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심의 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날 다시 이 자리에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의견 수렴하는데 거의 이쪽에 주민들은 세워달라, 그리고 학생들도 세워달라. 하지만 현재 홍대 앞 부지에는 화단 20여 개와 자동차 두 대가 통로를 모두 막고 있습니다. 마포구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소녀상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4월 13일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난 3월 1일과 같은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CCTV 사각지대만 골라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얌체족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에서는 망신지역이라는 팻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팻말을 통해 쓰레기의 무단 투기자들의 의식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주택가의 한 골목입니다. 바닥엔 낙엽과 담배꽁초, 종이컵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집에서 쓰거나 필요가 없는 물건을 골목 한편에 무단으로 투기하면서 쓰레기 더미가 형성된 겁니다. 화분 같은 것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의자 같은 것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구리 같은 것도 버리고, 심지어 이불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버리고, 종류는 뭐 워낙 많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등을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서초 3동의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는 3년 전부터 이른바 망신 지역이라는 팻말이 설치됐습니다. CCTV 사각 지대를 이용하거나 주로 심야 때 쓰레기를 버려 무단 투기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선 팻말을 통해 무단 투기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팻말은 주택가 인근을 중심으로 총 6곳에 설치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새벽 순찰을 해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확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망신 지역이란 팻말을 놓고 시민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망신이라는 단어가 세긴 한데 그래도 쓰레기 버리는 거에서는 이런 단어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쓰레기 못 버리겠더라고요. 다른 데는 깨끗하고 여기는 다들 버리는 데라는 그런 반대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도적인 차원적인 문구가 낫지 저렇게 창피를 주는 그런 문구는 누워서 침뱉기라고 생각합니다. 망신 지역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의 팻말까지 등장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양심은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강동구에서는 그동안 분산되거나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건강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가 건강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공청회를 연 겁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건강 정책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건강이 근간이 되도록 법적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연 정책의 경우 강력한 규제책으로 담배 수요를 억제해왔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국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금연 정책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 홍보 활동 이런 걸로 상당히 성공해 나가고 있죠. 근데 신체 활동, 절주, 영양, 생활 개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이 개인 수준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활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건강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테두리에서 건강 정책 예산 편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부담금 이런 형태로 세금 형태로 거치는데 일정한 부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그런 또 체계를 내용을 좀 갖는 것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할 거고. 강동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향후 정책 설계에 건강 개념을 넣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에 반영을 해서 건강 도시 정책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책이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 도시 개념을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은 강동구가 주도하는 건강 정책 협의회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강동구는 국회 등 입법기관과 건강도시 개념을 명문화해 주민들의 생활을 증진할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오늘 새벽 2시경 보물제 1호인 흥인지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분 만에 꺼졌지만 흥인지문 내부 담벼락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서 심리학 교수가 세상과 등진 주인공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주인공은 그 뒤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어서 인용해봤습니다. 반목과 불신, 아픈 기억들로 가득한 요즘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필요할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